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박자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박자 리듬과 친해지는 방법, 박자와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아, 진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박자 리듬,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박자라는 것, 리듬이라는 것을 보통 계산하려고 합니다. 한 박자를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으로 쪼개면 16분음표, 아니 8분음표가 되고 8분음표를 또 쪼개면 16분음표가 되고 거기에 뭐 한 박자 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제 아마추어 우리 색소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되게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 박자와 리듬과 친해질 수 있는 조금 다른 방법은요. 내가 그 박자를 잘 맞추고 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곡이나 어떤 멜로디나 이러한 것을 정말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멜로디를요, 계속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흥얼거리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흥얼거리게 되면서 그 흥얼거림에서 내가 정확한 음정과 어떠한 그런 것을 내가 찝어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멜로디가 흥얼거리면서 정확한 박자를 내가 흥얼거리고 있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되면. 내가 그 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한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흥얼거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다가 그 음들을 내가 흥얼거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요즘 너무 유명한 노래죠. 뭐 나훈아 선생님 테스형이라는 곡이 있으면 뭐 테스형 나나나나나나 이 리듬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몰라요. 테스형 노래 모르는데 테스형 따라라라라라 따따단 따라라라라라 따단따단 이걸 계속 들어요.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단단다란 따라라라라 아니면 조금 내가 음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하세요. 따따따다 따따따다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개명만 갖다 붙여만 주면 돼요. 내가 개명만 갖다가 붙여서 그 개명창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음을 바르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시시시 뭐 이렇게 개명을 원래 그 악보에 맞는 개명을 내가 부르면서 따라 부르게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이제 악기로 내가 직접 불게 되면 그 노래를 되게 이제 쉽게 그 리듬을 또 거의 90% 이상 맞게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방법이 연습하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음악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요. 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막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드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이 들어라. 많이 듣고서 그거를 내가 따라서 흥얼거려 봐라. 그리고 흥얼거리는 거에다가 내가 개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원곡에 개명을 넣어주고 개명으로 흥얼거리다가 그 다음에 그 개명으로 흥얼거리는 우리 색소폰을 하니까 그대로 색소폰으로 불게 되면 그 박자와 친해지면서 내가 더 쉽게 멋있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되게 이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이제 내가 배우려고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좀 실력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강의 만족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